자, 또 한 번 집중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제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리본 종목이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기대도 됩니다. 오늘은 동작이 굉장히 크고 활기차네요. 네. 방향을 바꿔가는 포에테난도를 아주 무난하게 잘 하고 있어요. 올 초에 그 바레인 음악보다는 지금 현재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음악이 본인이 해석하기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손흥재 선수도 비교적 리본을 아주 잘 그리는 선수예요. 동그랗고 예쁘게 아주 촘촘하게. 자, 거리 확인, 처리, 마무리, 여유 있습니다. 아, 중간에 약간 걱정이 있어요. 네. 지침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 저는 그냥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아. 사실 우리 손흥재 선수가 리듬체조 이렇게 대한민국의 붐을 일으킨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해마다 급성장하는 선수예요. 조금씩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딱 문외한들도 볼 수 있는 실수도 좀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연해지고 유기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세계선수권 대회와 아시안게임이 너무 일정이 짧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했어요. 네. 네, 아시안게임에 매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경기를 보면서 왜 뛰어야 되는지 예, 이해가 됩니다. 리본을 지금 보셨는데 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신체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나름대로 그 회전의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드러지는 실수는 없었고요. 네, 올 한해 지금 손흥재 선수가 가장 자, 점수 나왔는데요. 17.050이 나왔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약간 중간에 리본의 그 미스가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느 부분이 실수가 있었나요? 크게 던져서 DR 안전에서 잡을 때 네. 약간의 그 궤도 변경도 있었고요. 아. 네. DR 난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도 기술에서도 강점이 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17.050은 손흥재 선수가 지금 점수에 대해서 본인의 기술 점수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했거든요. 아, 네, 네. 제가 지금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문의를 했군요. 안나 리자티노바도 지금 네. 항의를 한 건가요? 했네요. 자, 17.916을 받은 이제 안나 리자티노바도 어제에 이어서 그제에 이어서 또 이제 점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17.050을 받은 손현재 선수도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문의를 있어서 한 거죠? 네. 자, 다음 선수가 이제 연기하기 전에 저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오직 기술 점수에 한해서만 예, 문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구두로 코치가 일단은 얘기를 하고요. 그 구두 문의를 접수하는 그 담당관이
그 문의하는 시간과 기록을 한 다음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 총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4분이라고요. 네, 구두 문의 이후에 4분 이내에 이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금액 지불이 있죠. 네. 300불이라고 하시죠. 네, 네, 300불입니다. 저희도 조금 의아했는데요. 17.05. 네, 조금 의아는 했어요. 그렇지만 실수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점수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요. 내일 이제 개인 종합이 있기 때문에 이 점수들이 다 합산이 돼서 이제 예선 점수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예선 점수가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심리적으로, 네,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선 점수가 이제 각 조별로 12등까지 이제 결선에 진출한 점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비디오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네요. 어떤 부분 때문에 17.050을 받았는지 이제 손현재 선수도 자기 기술 부분에서 좀 문의를 했고요. 우크라이나의 리자티노바 17.916을 받았는데 아마 18점 이상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네. 불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자티노바 선수도 굉장히 클린한 그런 지금 작품의 연기였어요. 저게 조정이 된 건가요? 예, 17.916. 아니요, 똑같은 점수인데요. 똑같은 점수인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봐요. 네. 결과가, 저게 이제, 순인데요. 이게 이제 조정한 다음에 그대로 이 점수를 준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받은 점수인지, 저희가 지금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막은 이제 리자티노바가 본인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점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자막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방금 전에 아마 자막이 그 전에 결정된 네. 그냥 그 점수인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세계선수권 대회가 굉장히 예민한 대회고요. 그만큼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그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네. 중요한 대회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렇게 이제 항의를, 물론 손예재 선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영향을 좀 선수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그 심판들이 이제 비디오 분석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잘 체크는 하겠지만, 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미 받은 점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항의를 하고 그 점수가 똑같을 경우 8.85 자, 리자티노바는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습니다. 예, 17.916이었는데 지금 네. 17.70점대로 내려갔고요. 손현재 선수는 17.05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리자티노바는 지금 점수가 오히려 항의를 해서 떨어졌고요. 손현재 선수는 그냥 그대로 17.050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 참 유쾌한 상황은 아니고요.